아, 이름이 경화야? 그런가 봐. 이거 바나나. 에요. 이거 10개 정도 드는데, 1,000원? 정도. 안녕하세요. 이제 주워, 산마트에 산 건데, 오늘 가니까 이거 하나 있더라고. 지금 먹고 있어요. 너무 죽겠다, 씨. 더운 건지, 추운 건지. 사실은 모르겠다. 맛있네요. 나중에 다른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 플레인 유플레인 그거하고 어쨌거나 그 와사비 치즈 맛인데 그거하고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동생 우유 먹어요. 우유하고 바나나 섞어가지고 먹을 건가 봐요. 바나나 우유인가 이러면은? 갈면 바나나 우유죠. 바나나 쉐이크. 어쨌거나 방금 이거 먹고 카스타드 먹고 우유 먹고 이거는 저희가 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집에 있길래 그거 한 거고요. 저 빡대는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동생이랑 드라마 보고 있어요. 11번의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드라마. 아, 저거 진짜 해야 좋겠다. 너무 좋네요. 어쨌든 간에. 아, 어쨌거나 가끔 이렇게 저렴할 때 있으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사 먹어보세요. 바나나 같은 거라든지 이러면 저렴한 거 가끔 있거든요. 저희 동생 먹는데요. 맛있어. 괜찮냐? 어때? 괜찮냐? 어쨌든 간에 몰라요. 드라마 지금 보면서 이거 영상 찍다 보니까 좀 여기는 제 방이 아니고 저희 아빠 방이에요. 부엌방이에요. 부엌임, 그러니까 부엌 겸 방이죠. 어쨌든 여기가 부엌. 여기가 방에 있었어요. 부엌이자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데에서 화면 비친 데가 방이고 제 이쪽이 부엌이거든요. 부엌이자 방이다 보니까 부엌방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이자에. 네. 원래 여기가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터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집 자체 이 집이 좀 오래됐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집 자체가 옛날에 여기가 선생님들 기숙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도 알았거든요. 그 어쨌거나 왜 이렇게 이상하면서 엄청하네. 가끔 이런 것도 사먹어보면 괜찮네요. 원래 1,000원짜리 아닌데, 이게 이제 원래 그 뭐죠. 이렇게, 예, 이제 까맣다 보니까 이제 좀 얼마 안 돼야 빨리 먹어야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이런 게 까맣게 되어 있는 거 먹어야 이게 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우유 마시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나중에 영상 다른 걸로 봬요. 안녕. 안녕.